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미나입니다. 오늘 수도권의 교통 체증을 풀기 위해서 광역 급행 철도 사업, 네, GTX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교통 호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GTX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GTX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곳 알면 미리 투자하지. 네, 그곳이 어디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부천의 전문가이신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영국의 크로스레일 사례를 통해서 어디쯤인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GTX 사업을 통해서 수혜지가 어딘지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그럼 얼른 그 내용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2,500만으로 전체 한국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만원 버스와 만원 지하철로 힘들게 살고 있고 또꽉 막힌 도로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고민하다가 외국 대도시를 벤치마킹 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RER과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 그리고 일본 츠쿠바 익스프레스의 공통적인 해결 방안을 광역 급행 철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GTX를 보면 일단 기존 도시 철도의 느린 표정 속도를 해결하고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해서 속도는 1시간에 100km 정도로 다닐 수 있고 도심 구간 지하에는 40m 갱도를 거쳐서 지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출근길은 여유가 생기며 혼잡함과 대기오염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GTX는 A 라인과 B 라인 그리고 C 라인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현재 GTX A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 GTX의 롤 모델인 영국 크로스레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GTX는 A, B, C 세 가지 노선이 있는데 기점은 각각 운정역에서 동탄역까지, B는 마성역에서 송도역, C는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이며 역수는 각각 10개, 13개, 10개, 10개가 되고 GTX A는 2018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완공할 예정인데 중간에 삼성역이 복합 환승센터와 준공이 2026년으로 연기가 될 예정이어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삼성역을 그냥 지나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노선의 최고 속도는 1시간당 180km, 그리고 표정 속도는 1시간에 100km로 예상을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표정 속도는 운행 거리를 정차 시간을 포함한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영국 크로스레일을 보면 1, 2, 3 라인이 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1라인을 일명 엘리자베스선이라고 합니다. 기점은 레딩에서부터 셰필드까지 역수는 41개가 되겠고 2009년에 착공을 해서 개통은 2017년에 했으며 전 노선 개통은 2022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노선은 전체가 118km가 되고 최고 속도는 160km, 표정 속도는 100km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로스레일 개통 전후로 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016년 11월 5일 영국 로이드뱅크 발표한 자료를 구글 통해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요약된 내용을 뒤를 보면 먼저 시기별로
크로스레일 역 인근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붉은색 부분은 크로스레일 인근 크로스레일 역 인근 집값 상승률이 되겠고 파란색은 연 런던의 집값 상승률이 되겠는데 크로스레일은 2009년에 착공이 됐고 개통은 2017년인데 먼저 착공 이전인 1년 전인 2008년부터 개통 1년 전인 2016년까지는 크로스레일이 상승률이 50%에 반해 런던은 8%포인트 높은 58%였고 그리고 점점 개통에 가까워질수록 크로스레일의 집값 상승률이 런던 집값 상승률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크로스레일의 주택 상승률 22%에서 런던의 13%인 약 9%포인트가 앞선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예, 숫자로 보면 크로스레일 역 인근 집값 상승률은 2014년에 평균 34만 파운드 즉 5억 2200만 원 수준에서 2016년인 42만 파운드 즉 6억 3800만 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다음엔 지역별로 크로스레일 인근 집값 상승률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표시한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요약을 해보면 요 부분이 런던 시내가 되겠고 런던 시내를 관통하는 게 그 엘리자베스 선인 레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셰필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그 크로스레일 1호선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상승률을 보면 가장 상승이 많이 된 데가 이 아베이 우드 47%가 상승이 됐고 두 번째로 상승된 곳은 포레스트 게이트와 웨스트 드레이턴이 됐는데 이것은 전부 다 런던 시내가 아닌 이 부분이 런던 시내입니다. 이 전체가 런던 시내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승률이 높은 곳은 런던 시내 변두리 역세권이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레딩도 26% 그리고 셰필드도 18%가 상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 크로스레일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우리나라 GTX가 개통이 됐을 때 어떤 개통으로 인한 상승 효과가 어떤 건지를 우리나라에 매칭을 시켜보면 먼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개통 시기가 다가올수록 상승 효과는 점점 커집니다. 즉 지금부터 GTX 역세권 임금 부동산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안도 되겠고 혹은 개통이 임박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앞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런던의 중심권이 아닌 역세권 변두리 외곽이 상승률이 높았던 걸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대입을 해보면 GTX A라인에서는 서울 시내에서 약간 변두리권인 연신내와 수서 그리고 GTX B에서는 망우동과 신도림 그리고 GTX C에서는 창동과 양재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는 GTX B라인과 GTX D라인 그리고 슈퍼 BRT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각 나라마다 사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맞다
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 사례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어제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무엇?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려요. 응원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오비 동서남북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전이라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